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에는 보편적인 선택과 특별한 선택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선택이란 구원의 부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특별한 선택이란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일은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솔로몬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가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왕이나 가룟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울왕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보다 키도 크고 용모도 중수해서 왕의 신분에 걸맞은 풍채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처음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짐짝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되더니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전쟁에서 이기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의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교만은 점점 커지더니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시해버리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까지도 자기가 직접 드리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을 폐하여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아들 중에 과연 누가 왕으로 선택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더니 엘리압은 참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준수해서 전형적인 왕의 제목으로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에 들어서 이가 과연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용모나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 아미나답을 만나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곱 명의 아들을 차례대로 다 만나보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외에 다른 아들은 없느냐고 묻습니다. 막내 아들 하나가 있긴 한데 지금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결국 다윗은 일하다 말고 불려옵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이 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함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정만 확실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 있게 살 수 있고 확신 가운데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을까? 로마서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인정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정만 확실하다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택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외부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체적인 면에서 체력이 좋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다 외모에 속하는 것이고요. 또 능력 면에서 돈이 많은 재력가라든지 권세가 있는 권력가라든지 학문의 조예가 깊은 실력가라든지 이게 다 외모에 속합니다. 또 배경을 볼 때 좋은 가문의 사람이라든지 또 강대국 같은 국가적 배경도 외모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아주 외모가 훌륭했다고 나와 있어요. 잘생겼다고 나와 있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handsome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런 외모들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좋아하죠. 그 사람의 용모나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크게 보기도 하고 작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를 찾을 때 보면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목사들이 박사학위를 따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학교에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클래스가 들어가 봤더니 목사의 외모도 교회 성장에 한 몫을 한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는 대부분 보니까 목사들이 핸섬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목사가 소도둑처럼 생긴 것보다는 핸섬하게 생긴 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것인데 거기에는 사람의 외모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얼굴 신경 쓰셨을 거예요. 옷도 신경을 쓰셨을 겁니다. 마음은 얼마나 신경을 쓰셨습니까? 교인들끼리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도 예배드리고 있고 시기하며 싸우면서도 예배드리고 부부싸움하면서도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옷이나 얼굴은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송나라의 법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상재계인을 찾아가서 내가 재상이 될 수 있는지 관상을 좀 봐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상쟁이가 이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당신은 재상 될 상이 아니라고, 오늘날의 재상이라면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얼마 후 다시 이 법문공이 관상쟁이를 찾아와서 그러면 의원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상쟁이가 아니 왜 의원이 되고 싶어 하느냐고. 그 당시에 의원은 아주 낮은 신분의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나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재상이 되고 싶었지만 재상이 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의원이 되고 싶어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관상쟁이가 말하기를 당신은 재상이 되겠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법문공이 어리둥절해서 아니 얼마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니 왜 된다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색상인데 눈에 보이는 형상, 그리고 둘째는 골상, 얼굴과 머리의 생김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심상인데 마음의 바탕인데 당신은 골상은 재상감이 아니지만 심상을 보니까 재상감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외모는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사는 거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고 키가 크면 키가 큰 대로 살고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음은 우리가 가꾸기 나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은 새롭게 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도록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참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이새의 가정에서 이 다윗의 위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다고 하니까 가족들은 다 양치다 말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방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께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러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다 목욕하고 최고의 옷으로 갈아입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기 위해 분주해 줬습니다. 오직 다윗만 홀로 양을 들에서 치고 지키고 있습니다. 형들은요, 자기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면 다윗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함께 가자고 권유도 안 했을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변변치 않게 봤기 때문에 야, 집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너는 양을 좀 지키고 있으라고 해서 양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형제들 대열에 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신다면 당연히 형님들 중에 한 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형들이 지키던 양까지도 지키고 있었던 거죠. 부모도 형제도 자기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죠.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으로 섬기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그를 주로 시인함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데 요즘은 인간이 하나님 행세하려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고 있고 미래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뭐죠? 마음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고 세리는 겸손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충만해 있었고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 세리를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교만에서부터 출발했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인간들을 죄 아래로 물리치셨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아도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압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은혜로 깨닫습니다. 또 겸손해야 그 받은 은혜를 계속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은혜 받아도 한순간의 교만으로 다 엎질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은혜 받고, 겸손해야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겸손해야 은혜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모두 처음 직분을 받을 때 그 초심을 잊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누구 못지않게 많은 죄를 졌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죄짓기 쉬운 자리입니까? 왕은 절대 권력자죠. 왕이 말하는 게 법이에요. 왕이 명령만 내리면 살인도 정당화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유혹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면 목숨 걸고 충성하던 자기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죠. 사실 죄를 따져보면 다윗이나 사울이나 막상막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는 거죠. 다윗의 회개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즉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정직하게 회개하죠. 왕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자백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근데 다윗은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침상이 젖었다고 적혀 있어요. 힘이 없는 서민들이야 슬퍼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왕이 무슨 슬퍼할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신분이 왕인데 그런데 다윗 왕은 왜 그렇게 슬픔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자신의 죄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나는 죄 중에서 출생한 자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자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항상 있나이다. 다윗은 늘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잘못을 하고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의 구원의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여 사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바울을 존경하고 우러러봤지만 바울 자신은 언제나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90세의 나이에 템플턴상이라고 하는, 우리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셨을 때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열광적인 찬사를 보낼 때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로소이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훌륭한 분으로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은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감싸주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몇 번이나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사울왕은 국민에게 버림당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이미 버림을 당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국민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좀 일찍 처치해버렸다면 나라의 혼란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자신도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 일을 하자고 몇 번이나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 기회도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쫓겨 다녔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천하의 나쁜 자식이죠. 이름처럼 정말 압살롬인데 결국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슬피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인데 그 압살롬은 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계속 그렇게 감싸줬죠. 밧세바와의 관계로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하면 자기의 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된 게 저 사람 탓도 없지 않다고. 이게 보통 우리의 변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한 번도 밧세바를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계승권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나의 죄는 가리워지기를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가리워주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했는가는 시편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4편은
그가 성전을 그리워하며 썼던 시입니다. 시편 84편 1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는 언제 쓴 시인가 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산속으로 피신해 있는 가운데 지었던 시입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를 조용히 회고해보는 콰이어타임을 갖게 되죠.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목동 생활도 해본 사람입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장군의 영광도 얻어봤던 사람입니다. 또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온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도 누려봤고 권력도 누려봤고 명예도 누려봤고 향락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다 누려봤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무엇이냐? 주의 장막을 가장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없게 된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초라한 휘장에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좀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 너한테 내 집을 지어달라는 명령을 내린 적도 없는데 내가 나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할 것이고 네 나라와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자 할 때 딱 한 가지를 확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심에 주님 향한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말이죠. 과거에 어떻든지 그거 상관없고 아는 거 없어도 괜찮고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어도 괜찮고 왜?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중심을 보시고 그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채우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군가 동행하려면 방향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평생 그 다윗과 동행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고 마침내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에 발맞춰서 이것저것 갖추느라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꾸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